부정 5원 5투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아? 반지름의 길이가 선분 5원 5투. 니네 가져와서 1시간 일찍 올 때 그때 따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야겠어. 선불 5원 5투인 2원 C1 C2. 응? 다 있다. 이제 근데 이제 뭐 중심을 지나는 기네, 그죠? 각각 중심을 지나고 그래가지고 뭐 세 점 A, B, C가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각 그림에 나와 있는 거다 이제 B 5원 A가 세트 1, 각 O2 5원 C가 세타 2. 뭐, 그린 것 같이, O1, O2, D가 세타 3 됐다. 근데 문제에서, 선분 AB 대, 그죠? 선분 O1, D, AB 대 O1, D의 길이가 1대, 2루트 2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세타 3는, 세타 1 더하기, 세타 1 더하기, 세타 2를 세타 3를 했다. 그죠? 이때 뭐 빈칸 채우기네. 이때 뭐 보기 어려우니까 빈칸을 채우려고 하는데 주어진 조건들을 갖다 써먹으니까 우리가 AB하고 CD, AB하고 CD의 선분의 길이 AB를 구하고 싶다. 뭐 이런 거네. 해보자. 그러면 각 CO2 그림부터 이제 가져오겠네요. 가져와도 되겠다. 네. 알겠다, 그렇게. 매정하네. 아니, 너 그랬어? 아, 그래, 도구가 있어. 학교에 넣어, 이제. 어? 학교 와요. 아, 맞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다, 이거. 5원. 5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A, B. 오, 여기에, 잠시만. 이렇게 쓴 거 됐네. C. 이렇게, 세타 1. 여기 세타 2. 여기 P. 여기 세타 3. 네. 자. 그래서, C, O, 2. 그 다음에 O, 1. 요각이다, 그죠? CO2, O1, 요각이다. 그 다음에, O1, O2D. O1, O2, D. 이 두 개 더하면, 얼마? 파이 된다고 얘기했다. 라고 했지, 그죠? 요거, 요거도 파이다 했으니까, 파이, 잠시만. 세타 3 더하기, 각, 얼마? CO2, CO2, O1이, 파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세타3가, 그러면 넘겼을 때, 세타3가, 얼마? 파이 빼기 각 AO2, 아, CO2. 뭐 한 거야? 이등변한 각을 쓴 거지? 네. 여기서 이 각에서 이거 뺀 거니까, 이 각이 지금 파이에서, 빼기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세타2를, 2분의 1 한 거다, 이 말이겠지, 그죠? 요 계산하면은, 이게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2 된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 했다고? 세타3가 세타1 더하기 세타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얘기다. 를 쓰겠지, 그죠? 그러면 세타1 더하기 세타2랑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2랑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정리를 했을 때, 파이는 식으로 만들 때, 요거 이항시켜서 2 곱해가지고, 뭐, 정리한 거다, 그죠? 2 곱하니까, 얼마야? 2세타1이고,
2 곱해서 뺐으니까 플러스 세탑 2고 이게 파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서 관계식 한계가 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각 c 그 뭐 2 세탑 2 자 세타 아 세타 1 세타 1 더하기 세타 2잖아 그죠? 어 세타 1 더하기 아 세타 1이 2배 2배에다가 어 세타 2를 더하면은 얘가 파이 된다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그죠? 나머지 한 개를 더하면 파이 되는데 그럼 요 각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세타 1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나? 요거 더해도 파이고 요거의 두 배에다가 얘 더해도 파이니까 결국에는 요 값이 세타 1이 돼 이 말이야 됐지?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삼각형 O1 O2 어렵대 삼각형 O1 O2 보면서 어렵다 B B 이렇게 선 긋는 거네 O1 O2 B 하고 삼각형 O2 O1 B O2 O1 D 어 요거네 요 두 개의 삼각형이 일단은 두 변 길이 같고 세타 3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1하고 세타 2 되는 게 세타 3니까 결국에는 인과 똑같으니까 두 개가 합동이다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AB를 K라고 둔 거니까 여기를 K라고 둔다 이런 얘기지 K라고 두면 그죠? 그 비율이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O1 D가 O1 D 있는 보이나 O1 D O1 D가 얼마라고? 이웃도 2K라고 비율이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 두 개가 합동인 거 설명했으니까 얘가 2루트 2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2K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 A, O2 어,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네 여기까지가 어, 얼마인지를 찾는 건데 피타고라스 쓰는 거지 여기 직각이니까 어, 직각이잖아 어, 지름이니까 그러면 K제곱 플러스 잠시만 문제에서 선본 AO2의 길이는 어, 8K제곱 플러스 K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니까 3K 되겠네 맞지?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3K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BO2A BO2A 요가 요거 얘기하는 건데 요 각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분의 세타 1이라고 되어 있나? 아 외각이니까 요 각이랑 요 각 더하면 요건 되는 거니까 요거고 그러면 이제 임으로 코사인 세타 2 근데 지금 큰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 3K가 나왔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제 코사인 2분의 세타 2 세타 1이 세타 2가? 세타 1이야 세타원을 하면은 이 값이 큰 삼각형 그냥 요 삼각형에서 어, 빗변이 3이고 그 다음에 밑변이 얼마야? 2루트 2가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분의 2루트 2라는 것을 찾았으니까 나에 들어갈 걸 찾았다 이 말이네 이제 다만 찾으면 되네 맞지? 다만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BC의 길이가 BC의 길이가 2루트 2K 뭐 아 K BC가 K? BC가 있는데 아 요거네 아까 요거 세타원 같으니까 요거 K 된다 이제 K 되고 그 다음에 BO2가 2루트 2K 되고 각 CO2B CO2B 이 각이 세타 2분의 세타원이라고? 잠시만 이 각이 왜 2분의 세타원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 아, 원조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요의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 얘가. 그럼 원조각의 크기 같으니까 요게 이제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겠지, 그죠? 그래서 2분의 세타 1이라고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O2C. O2C. 요 길이 구해야된다 그죠? 맞나? 그럼 여기에 대한 코사인과 구해놨고, 그 다음 요 길이 알고 있고, 요 길이 K니까, 그럼 선본 O2C의 값이 피타고라스가 아니고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어, 쓰면, O2C? 를 먼저 쓰면 안 되네? 맞지? 각도 저거 알고 있으니까, BC의 제곱이 K제곱은, 어, 2루트이니까 8K제곱, 플러스, 이거 모르니까 X로 보자. 귀찮으니까, X제곱, 빼기, 어, 2 곱하기 2루트 2K 곱하기, 얼마야?
K 아니 X X 곱하기 3분의 2루트 2다 그래. 이것도 만들어놨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다가 K 제곱은 다 날라가서 없어질 건데 아니 떨어지는구나.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일단. 자 그럼 여기 X 제곱 있고요. 자 X 찾으니까 보자 얼마예요? 2루트니까 8 2816이가 마이너스 3분의 16X가 XK 됐나? K 한 개가 K 제곱 아이가? 아니네 K 한 개네 KX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 아, 플러스 7K 제곱이가 0 된다 이 말이겠네.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16KX 플러스 3721K 제곱은 0이 된다 이가 맞나? 그럼 13에다가 뭐 되노? 73 하면 되나? 21 안 되는데? 37 되네. 9하고 7 하면 맞지? 16 되니까 마마 되겠네. 그러면 X는 얼마인데? K 되던가? 또는 3K, 7K 되는 거야. 3분의 7K 되는가? 1 되는가? 3K 되는가? 3분의 7K 되는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더하기야? 저 2루트 2가 더 커야 된다, 그죠? 맞나? 이게 더 길어야 되거든. 맞나? 따라서, 이제 뭐가 되나? X가, 2루트 2K보다 작다임으로, K는 뭐가 된다? 3분의 7K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아, X는. 자, 됐나? 따라서, 선분, C, O2C. O2C의 값이 3분의 7K다. 이제 잡으면 되겠다, 이 말이야. 가라가고 치탔네. 그러면 이제 뭐, 다 구하면 되겠네. 나에 들어가는 건 어때? P가. F에 들어가, F에 들어가는 거였어, 아마. 3K. 아, 3K. 요거 가.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가는 게 이거였나? 네. 요게 다. 요게 다. 되는 거네. 여기다 얘들은 2루트 2. 2루트 2 곱하기 여기다가 또 저거 갖다 놓는 거니까 얼마고? 9분의 14 곱하기 2가 그러면은 약분하면 아 약분 안 되네 2, 4, 4, 16 56 9분의 56이가 딱 2번이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되는데 어디서 받았는데 집값이라 큰 거 항상 지름 봐야지 오케이? 9-9번 165회 잘하자 실망이다 선생님은 선생님은 실망했다 자 O A B D 있다 자, 지금 문제에서 CE가 4, EB가 3루트 2, 그 다음 그 각도가 4분의 3파이 라고 돼 있을 때 AC길이하고 그 다음에 CE의 길이 오케이, AC길이하고 CE의 길이가 아, CD의 길이, 그걸 구해라 이렇게 나왔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래에 있고 요래에 있고 A, O, 여기 E, D, C 여기가 4분의 3파이 됐어요? 길이 나와있는 것만 적으면 여기 4죠. 그 다음에 이제 ED의 길이가 3루트입니다. 3루트 2 각도가 4분의 3파이 나와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CD 길이하고 AC 길이 AC 길이가 어디야? 요 길이네 맞지? 자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CD의 길이는 다 구했다고 볼 수 있지 왜? 여기 4분의 파이잖아 변 두 개 나와 있고 긴 거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곱씩 쓰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삼각형 CED에서 코사인 곱씩 여기에 의해 선분 CD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4의 제곱
플러스 3루트 2의 제곱. 이제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잖아. 수학이니까 뭐 특별한 거 없고. 16 플러스 9, 2, 9, 18이가 18. 빼기 루트 2분의 1이지. 이거 없어진다, 그죠? 그러면 빼기 4, 6, 24가 24. 그럼 계산하면은 요 두 개 계산은 얼마고? 34가 10이네. 따라서 선보 CD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10 된다는 얘기야. 선보 CD 양수니까 써놓고. 그럼 AC의 길이만 포함되는데 AC의 길이가 이제 모르지. AC의 길이는 모르는 거고.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주어진 조건들 한번 보자. AB를 지름한다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름 길이가 안 나있지 또? 네. 길이 안 나있고, C, C5, 만나는 점을 E, 뭐, 일단은,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각도를 좀 찾아보자. OBD가? OED. 아, 각도가 4분의 3파이라고? 그치. 자, 일단은, 우리가, 그, 길이들을 잡았을 때, 뭐, 이쪽에 길이 다 잡았어. 근데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CD의 길이는 이제 우리가 잡았단 말이야. 그죠? CD 길이 잡았습니다. 요 길이 잡았어. 자, 그럼 요 길이 잡았으니까, 봐봐. 요 길이 알고 있고,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알 수 있겠네. 세 배의 길이를 다 알고 있어. 다 알았다, 이거야. 그럼 나는 먼저 뭘 할 수 있노? 여기에 대한, 각도를 구할 수 있네. 코사인 공식쓰는. 그 요 각도로 세타라고 이렇게 딱 두자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뭐 주어진 조건 한 개를 모르면 나머지 써갖고 구하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구해놓고도 그 다음에 다시 CD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이 삼각형에서 반지름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여기 세타에 대한 각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요렇게 만들 또 유명 삼각형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코사인 세타부터 볼게. 두 번째. 코사인 세타는 2BC니까 요게 이제 루트 10이고 요게 4다,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10분의 4의 제곱 16 더하기 10 빼기 18 이렇게 되지? 하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8이니까 8 되나 위에 거? 약분되면 10분의 루트 10 되나? 그래서 코사인 값이 10분의 루트 10 된다라고 이제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겠지, 그죠?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저 코사인 값이 이제 나왔어. 근데 우리 여기 세 가지 길이 나왔는데 여기에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 루트 10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수선 내렸을 때 여기가 이등분되니까 요 길이가 나오고 이 길이가 나오게 되면 이게 무슨 길이가 나와? 이 길이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해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일단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H를 잡으면 그 세 번째 선분 CO의 길이, 선분 CO의 길이는 그 각도가 지금 코사인 값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얼마야? 2분의 루트 10이지? 맞아?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맞나? 그래서 이게 이제 5가 된다고 해가지고 OC의 길이가 5가 된다라는 것을 CO의 길이가 5가 된다라는 것을 잡아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걸 찾았습니다. 반지름 5 찾았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C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AC 길이 재보자잉. 5, 반지름 5. 오케이, 끝났네. 끝났네. 지름이 아니구나. 저기가.
오니까 그러면 이제 외접은의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것을 이용을 한번 해보면은 원위에 있는 세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ADC밖에 없나? ADC 거기에서 각도가 나오는 게 있나? 없나? ADC ABC 나오잖아. 그죠? 여기에 각도를 구할 수 있잖아. 아까 전에 이 삼각형에서 세 명끼리 다 나왔으니까 여기 어? COD만 COD 말고 아 그 요 삼각형 내지 그 삼각 사이버치 쓰려면은 원 위에 있는 세 점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요 삼각형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이버치 쓰려면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뭐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거에 마주보고 있는 이 각도를 알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이버치 쓰면 끝난다는 얘기잖아. 요 각도를 알아야 되는 건데 요 각도가 세타의 값이 지금 나왔고 우리가 아까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나왔으니까 요 각도에 대한 값을 이제 또 한 번 더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보자. 이 수원이잖아.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삼각 함수의 뜻을 쓰는 게 같은 모습이잖아. 그럼 저 각도를 구해야겠는데? 그죠? 근데 구할 때 보자. 잠깐만요. 쉽게 해보자. 쉽게 가보자. 오케이. 이것도 변 다 나와 있으니까 사이버치 써버리고 생각하면 바로 나오네. 오케이. 그래서 네 번째 삼각형 EBC에서 코사인과 사이버치 여기에 이게 이게 사인 알파라고 할게. 알파분의 그죠? 조기기 4제 4는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루트 10 쓰면 되겠지. 그죠? 그럼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0이 되겠죠. 그죠? 맞나? 루트 20이니까 사인 알파는 루트 20분의 4잖아, 그죠? 그러면, 요게 2루트 5분의 4니까, 약분약분하면 2 되는 거니까, 5분의, 얼마야? 2루트 5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삼각형에서, 그 다음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 이게, 사인 알파분의 선분 AC의 값이 2 라디알이 5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선분 AC의 값은 이제 얼마야? 10 사인 알파 된다 이 말이고 10에다가 5분의 2루트 5 때렸으니까 이제 이거 얼마야? 4루트 5 되겠다 이 말이네. 그래서 우리가 AC의 길이가 4루트 5 그 다음 아까 전에 이제 CO의 길이가 루트 10이니까 두 개 곱하면은 뭐야? 50이니까, 50이가, 4루트 50이가. 그러면 5가 나오나? 5사 26도 이겠네. 그래서 답이 5였는데, 이 말이. 됐나? 형님 알겠나? 여기 좀 어려운 거는, 이 안에서, 쌤 생각할 때는, 요 세타를 잡는, 이걸 구했는데, 보통 이걸 한 개를 보면 다 안 쓰나? 근데 이게 한 개 다 쓰고 나서 또 요 각도에 대해서 사인치를, 코사인치를 꺼써가지고,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아내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 반지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됩니다. 네. 번역에서 사각형 COD 써갖고. COD. 해갖고, 코사인 법칙 써서, 그죠? 이렇게 쓴다니, 요걸 그냥 알고 둬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썼다는 얘기지? 네. 그럴 수도 상관없지. 코사인 법칙? 2OD 아닌데? 그럼 저 길이가 나오는데 2OD 어디야? 얼마인 것 같아서 2
EOD. 요거? 네. 아, 여기 나와 있고. 네. 그리고 OE가 R-4. 아, R-4로 둬가지고, 요거 코사이로 친다는 얘기지? 네. 여기 또. 어차피 아래 대한 등식 나올 거니까. 오케이? 됐어요? 뭐 여기까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아래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좋은 문제라고 보시오. 자, 9-13번. 아이고. 9-13번. 그림 같이 한 평면에 있는 두 삼각형 ABC하고, ACD 외심을 각각 O하고 O'라고 하자, 하고, 각 ABC를 알파, 각 ADC를 베타를 할 때, 사인 알파 분의 사인 베타의 값이 2분의 3이다. 그리고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3분의 1이다. 그리고 O, O'의 길이가 1이다. 라고 되어 있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P분의 Q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P분의 Q파이다. 그럼, 이렇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죠? 그런 거라는 얘기고, 그 외접원의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사인 법칙이나 이런 것들 써야 되는 느낌이 조금 강하다. 이 말이겠네. 그죠? 그러면, 그림부터 그려보자. 그림 그려놓고, 주어진 조건들 좀 써놓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O고, 여기가 O-. 이렇게 선거져 있고, 이렇게 선거서 여기 A고 C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돼 여기가 B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여기 D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돼 있다 아 여기가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분의 3 코사인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3분의 1. 3분 5, 5-가 1에 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 그죠? 일단은 외접원의 만지름이 중요할 거니까, 뭐,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아, 큰 거. 그, 두 원. 5하고 5-의 반지름을 각각, 라지 R이나 라지 R-를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일단. 그죠? 그러면 이제, 봐봐.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쓸 수 있고, 이 삼각형에서도 사인 법칙 쓸 수 있다. 왜 사인 법칙 이용하냐면, 여기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의 등식이 나와 있는, 아, 그,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AC가 같은 거니까 이용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 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 사인 알파분의 3분 AC는 2라지 R 그죠? 그 다음에 사인 베타분의 3분 AC는 2라지 R 다시 이렇게 된다 이 얘기구나 그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의 값이 그러면 사인 알파는 2R분의 AC제 사인 베타는 2R-분의 3분 AC제 그러면 여기서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분의 3 여기다 그죠? 여기에서 알파가 2R분의 3분 AC 분의 그 다음 2R-분의 3분 AC 를 하니까 여기 2분의 3 AC, AC는 날아갈 거고 2, 2도 날아갈 거고 그러면 R-분의 R의 값이 2분의 3이다 그러면 R 대 R-가 B가 3대 2 된다는 얘기네 맞지? 그러면 R을 뭐라고 3K R-를 2K K 양수라 하자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줍니다 아, 외접원의 반지름 각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나와있는 게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의 이 합의 코사인 값이 나와있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가 O-1이니까 1이라는 것까지 또 나와요. 자, 그럼 봐봐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여기에서 알파하고 베타의 합을 이용해야 된다, 얘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뭐 합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 뭐 이게 내접하는 사각형이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갖다 쓰면, 응? 여기가 알파면 여기 전체가 얼마야? 2알파잖아. 근데 여기가 이거 두 개 연결하면 되게 수직 이등분되잖아, 이거. 그죠? 여기가 뭐가 돼? 알파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가 뭐가 돼? 똑같이. 베타 되는 거지. 여기가 2베타 될 거니까. 그럼 이제 알파 베타 써먹을 수 있고, 여기서 O, O-의 길이도 써먹을 수 있고, 여기가 길이가 3K. 3K, 여기 2K를 써먹을 수 있어. 끝났지,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저렇게 만들었을 때, 삼각형 AO-B. 삼각형 AOO-에서, 코사인 법칙 써야겠죠? 네. 코사인 법칙에 의해, 1의 제곱은 3K의 제곱. 9K의 제곱을 해볼게요. 바로, 9K 제곱 플러스 4K 제곱이죠? 하나 빼기 2 곱하기 3K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 그죠? 그럼 뭐가 되나? 마이너스 코사인이다,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값이 문제에서 3분의 1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죠? 요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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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1은 9K 제곱, 4K 제곱, 13K 제곱이고 요 계산은 얼마야? 4K 제곱이가? 그럼 17K 제곱이가? 13이고 4니까 13은? 17K 맞지? 17K 제곱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K 제곱이 얼마 된다? 17분의 1 된다 이런 얘기였네. 근데 우리 구하고 싶은 게는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ABC면 그 라지 알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나? 그러면 우리가 외접원의 넓이가 얘니까 9K 제곱 파이잖아. 어? 따라서 넓이 1C가 1O의 넓이 넓이는 얼마? 9K 제곱 파이인다고. 얘가 17분의 9 파이 되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6이가. 26이 답이. 이렇게. 이해돼?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알파하고 베타를 갖다가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뭐, 이렇게, 무지해서 푸는 건 아니잖아.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뭘 사용을 해야 될 거니까. 이 부분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갔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이 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니까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사인 법칙 써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 여기까지는 하잖아. 한다고. 그지? 그럼 이제 그걸 써놓고 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걸 써야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을 못 쓰잖아, 여기서. 그지?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이쪽이랑 이쪽이 합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쪽을 이쪽으로 해갖고 써. 그리고 결정적으로 힌트가 5, 5다시 가 1이라는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삼각형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됐나 그러면?